네, 국내에선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이어 설해마을과 이태원 술집에서도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주점들이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될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 설해마을의 한 칵테일 바입니다. 이 업소 주인과 배우자, 종업원은 물론 이 업소를 찾은 이용객과 그 지인까지 모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주인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첫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A씨 부인과 종업원 등이 줄줄이 검사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항공승무원인 A씨 부인이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다녀왔는데, 보건당국은 A씨 부인이 미국에서 처음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업소 종업원은 지난 1일 증상이 시작된 뒤에도 서울 동작구 PC방을 5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3일과 4일 업소를 방문한 20대 남성은 5일 증상이 나타났는데 다음날 노량진 공무원 시험준비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칵테일바 이용객과 노량진 학원 접촉자, PC방 이용자 등 2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아직 계속 영업은 안 하고 있어요. 이태원 주점에서도 20대 종업원 한 명이 확진되면서 접촉자 28명이 자가 격리됐는데, 소규모 주점들이 새로운 전파원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